네, 안녕하세요. 이남 장학생 6기 송동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활 동안 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강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여 공부했는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강 국어 모의고사 봉투가 있는데 이걸 뜯어보시면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OMR과 시험지와 신설지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현장 학원에서 현장 응시했기 때문에 그 80분의 시간 동안 바로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5단 모이는지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저는 여기 쓸데없는 이 표지 부분 이걸 그대로 빼서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는 독서, 여기는 문학으로 필기로 활용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중간중간 지문도 필기하면서 이제 수업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뭘 했느냐, 간슬기 파이널 시즌 5 2회차, 시즌 5 2회차 같은 컨텐츠의 유기적인 걸 통해서 뒤에 보시면은 지문 분석이란 게 있거든요. 독서 지문 분석이 있고 문학 지문 분석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저는 그냥 정독했던 것 같아요. 정독하면서 제가 뭘 놓쳤는지 뭘 잘 봤는지 하고, 문학은 아무래도 연계가 위주다 보니까 어떻게 연계됐는지 뭐 다른 구절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이거 배경 지식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잘 활용했던 것 같고, 이제 간쓰기의 본질은 주 5일로 된 주간지인데, 여기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들과 관련된 이 고급 지문들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이걸 하루하루 풀면서 그대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가 끝났고 또 그럼 다음 주 돌아오는 그때 3회차를 수강하고 다음 주에 4회차를 수강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매주 한 회씩 이렇게 쌓아갔고, 그걸 저는 또 저희 노트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어요.